3K신문 7월 27일 7월 3K신문 7월 27일 대회 5일째 뭐 일본의 요건 메달 현황이고 다이카이 생겐노 기리츠 문다이 기리츠 아나운스 데키즈 소고시키 이인 샤자이 그래서 오늘 1시 56분에 기사가 떴습니다. 개회선언 불기립 문제, 기립 아나운스 할 수 없었던 점을 조직위 사죄. 이와 같은 기사 표지어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막식 하던 밤, 23일 밤 도쿄 국립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 보시다시피 일본 국왕이 개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일본 수상, 이 옆에는 아마도 도쿄 도지사가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면 23日に 行われた 도쿄 五輪の 開会式 때 天皇陛下が 開会を 宣言された 際 菅 義偉 首相と 小池 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共に 一斉に 着席したまんまだったことについて大会組織委員会は 27日 台本にあった規律を促す町内アナウンスができていなかったと説明した。じゃあ 23日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서 천황 폐하 일본 국왕이 개회 선언을 할 때에 일본 스가 수상과 고이케 도쿄도지지가 함께 의자에 착석한 채로 있었던 것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대본에 있던 기립을 안내하는 장례 안내 방송을 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은 葬式委員によると台本では陛下が開会を宣言される前に起立を促す町内アナウンスを流すこととなっていた。しかし国際オリンピック委員会 IOC のハバッハ会長がスピーチの最後で陛下に開会宣言を求める発言をしたためそのまま流れで進行し場内アナウンスを入れるタイミングを失ったという。あった内容が보면은、조직위에의하면은、대본에서는、일본국왕이、개회를선언할때에、기립하는장례안내방송을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그러나、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바바하회장이、スピーチ마지막부분에서국왕에게개회선을요청하는발언을해서그대로흐름에따라서진행을했고장례안내방송을넣는타이밍을놓쳤다라고하는이와같은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산케이신문에서 기사화가 되는 여러분은 이문제이사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한번생각해볼시간을마련해봤습니다자지금한참도쿄뜨거운여름의폭염속에서올림픽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우리대한민국선수들아주선전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파이팅입니다좋은결과있기를이슈TV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